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주제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광고입니다. 광고요. 오늘 광고에 맞는 뭔가 네. 옷과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껴맞추기 멘트 같은데요. 네, 오늘 광고를 좀 준비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고요? 좀 채찍질을 가하려고요. 어저께 채찍질 가하니까 가더라고요. 저주를 퍼부으니까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주를 퍼부으니까 밑에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최악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악인 상황이면은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더 이상 최악의 단어가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최악이면은 그게 바닥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제 주식 시장에 네. 롯데쇼핑 저주를 제가 롯데 관계자분들 죄송할 정도로 저주를 퍼부었는데 밑에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채찍질을 해서 오늘도 한번 광고도 이제 네. 광고도 광고 그동안 어려웠잖아요. 코로나19 그렇죠. 때문에 광고 시장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어서 저번에 제일기획하고 이노션은 다뤘었고 그때 아쉬웠던 게 오리콤을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리콤이 상한가를 두 번을 가더라고요. 그때 오리콤 너무 작아가지고 안 했는데 꼭안한게안 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가더라고요. 희한해. 그러면 오늘은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가지고 그래서 오셨나요? 제가 강조하는 거를 반대로 가세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제 보면 반대로요? 항상 그랬어요. 엔터테인먼트 할 때도 SM, JYP, 뭐 YG 하고 있는데 JYP, YG의 비중을 실어서 얘기했더니 SM은 지금도 가고 있더라고요. 한 달째 가고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로. 그래도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게 네. 계속해서 시장이 좀 반영이 되네요. 그냥 다 가서 그래요, 그거는.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장이 겸손하시기까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장이 좋고 종목들이 다 순환매가 도니까 그냥 걸리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절대 과대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알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냉철한 자기 지나고 나시면 분석. 아실 거예요 감사하고 이 그러면 시기가 광고에 지나고 대한 나면 아실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거예요 네 광고 시장이 트렌드하게 변하고 있죠 이거 퀘스천을 왜 제가 읽었죠 광고 시장이 트렌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옛날처럼 광고하지 않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그렇게 광고하면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아니, 보지도 않는 광고를 모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건가요? 지금은 효율적으로 하죠. 그냥 어떤 식으로?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볼게요. 인크로스라는 기업이 SK텔레콤에서 운영하고, KT 계열에서는 나스미디어라는, 이런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같이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이죠. 옛날엔 그냥 삼성그룹의 제일기획,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그리고 두산그룹의 오리콤. 이렇게 어떤 대기업에 딸려있다 그러면 되겠죠. 대기업의 어떤 캡티브 마켓, 자기 손아귀 안에 있는 그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회사들이 있어서 대기업이 광고 집행을 하면 그 회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어떤 대기업이 하라는 대로 또좀 그러네. 대기업이 세워놓은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렇죠. 거였다면 대기업 산하에서 이것도 그죠. 물론 SK텔레콤의 인크로스, KT그룹의 나스미디어. 그렇게 따지면은 SK텔레콤도 KT도 이제 대기업이니까 통신 대기업이니까 뭐 그렇지 않겠냐 하지만 얘네가 하는 광고 방식은 지금 전혀 다른 예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크로스나 나스미디어 같은 기업을 미디어 랩이라고 해요. 미디어 랩. 미디어 연구소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대신 해주는 건데 디지털 광고를 광고주로부터 받아가지고 네이버나 유튜브 플랫폼에다가 대신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유튜브가 광고 정책을 변경시켰잖아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광고 많이 달린 거는 한 40분, 50분짜리 그 영상에 네다섯 개 붙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다섯 개가 붙으면 그만큼 노출이 되면 광고주는 그만큼 돈을 내야겠죠. 그리고 유튜브는 돈을 받겠죠. 수수료를. 근데 이 정책이 지난 12개월 동안 원래 기존 정책은 지난 12, 내가 개설한 뒤에, 노출된 뒤에 12개월 동안 유효했던 그 동영상 시, 도, 도, 아, 유효, 아, 뭐야, 이게. 12개월간 유효한 공개 동영상 중에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된 채널을 대상으로만 광고가 붙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 그리고 구독자 그 조건도 있었어요. 1000명 이상 채널, 거기만 광고 게재 가능했는데, 6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소규모 채널에도 영상 광고가 게재가 가능하게. 그러면은 그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튜브요. 유튜브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광고주들이 저기 올릴 수 있는 광고의 플랫폼이 채널이 더 많아진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조한 조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1000명 이상 구독자의 4000시간 이상 시청이 된 채널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그 제한을 풀어버렸으니까 더 할 일이 많아져 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광고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시죠. 광고를 보기 싫은 분에게 더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구독자 이제 적은데 내가 좀 가족같이 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깨끗했는데 막 광고가 덕지덕지 붙으니까 이제 시청하는데 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세요. 뭐 얼마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니, 아예 그러신 분들도 하고,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구매할 돈 없냐고. 아. 막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네, 2019년 6월 달에 SK텔레콤이 인크로스를 편입하면서 SK텔레콤의 그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SK텔레콤하고 하고 있는 게 이제 또 새로운 거죠. 이거는 이제 미디어 랩이라고 아까 전에 광고를 대행해 주는 어떤 대행사의 입장인데 이 SK텔레콤하고 하는 거는 T딜이란 거예요. T딜. 저는 가입을 안 했거든요. 저 SK텔레콤 쓰는데 이게 뭐냐면 SK텔레콤에서 자기 가입자들한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가입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요. SK텔레콤 가입자니까 많은 정보가 그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멤버십 서비스를 어디서 많이 이용했는지 뭐 그런 거를 보면 뭘 좋아하는지 나오잖아요. 왜냐면 SK텔레콤이 지금 멤버십 가지고도 얘기가 많던데 변경돼서 그 전에 보면 뭐 파리바게뜨 뭐 저기 CU 뭐 편의점 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파리바게뜨를 안 가고 CU에서만 멤버십을 되게 많이 쓰는 애더라. 그럼 이제 편의점을 많이 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랑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요금제가 뭔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파리바게뜨 상품보다는 편의점 광고를 많이 하면 효과적이겠죠.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이라던가. 그렇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T딜이 그런 거거든요. SK텔레콤 고객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광고 수신 동의를 하면은 그 가입자한테 특별한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를 보여줘요. 이게 그러니까 폐쇄형 마켓이죠. 오픈형 마켓이 아니라. 그 가입자들 중에 광고 수신한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매출이 발생될 때만 수수료를 내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되게 좋죠. 광고주 입장에서 처음엔 돈을 안 내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 SK텔레콤의 특정 가입자가 그 광고를 보고 실제 매출을 일으켰을 때만 광고주도 돈을 낸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그러면 SK텔레콤 고객들의 정보를 이 인크로스가 어느 정도 좀 이용을 해서 네. 매출과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미디어 랩, 요거는 유튜브나 네이버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져서 지금 좋은 거고, 그리고 T딜이라고 T딜을 내세운 이 부분, 요 부분도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이죠. T딜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T딜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그냥 T, SK텔레콤이 T, 뭐 T 멤버십에서 T 월드, T 멤버십에서 T 많이 쓰잖아요. 거기다가 D를 붙인 거죠. T딜 해가지고 아, 어떤 거냐고 정확히 지금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SK텔레콤 내가 고객이에요. 근데 내가 이 광고 수신 동의를 해주면 나한테 문자로 링크를 보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좀 관심 있는 링크를 보내주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르면 바로 상세 구매 페이지까지 가요. 거기서 만약에 정말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광고를 그 매칭을 했던 광고주도 돈을 내야 되고 이 지금 인크로스도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되는 거죠. 효율성이. 아무한테나 불특정 다수로 막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유튜브도 내가 보기 싫은 광고 물론 연관성 있게 알고리즘으로 나오지만 예를 들어 막 그 탈모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탈모 광고가 막 붙어요. 그래서 탈모 채널을 보는 사람은 탈모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탈모 관계를 보겠지만 그냥 탈모 채널을 흥미로 보는데 탈모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SK텔레콤 T딜은 개인에게 완전 최적화된 광고를 쏘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T딜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나요? 네, T딜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대요. 이게. T딜이 그렇구나. 되게 잘 돼가지고 인크로스의 어떤 새로운 수익원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젊은 합니다. 분들은 아마 뭐 TDL 혹은 뭐 미디어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이에 대해서 노출이 좀 적으신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기업은 또 어떤 기업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인크로스는 그래서 좋고 기술적으로는 10개월 선에 여기 걸쳐 있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팔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선을 따라서 지금 커왔거든요. 10개월 선을 따라서 지금 계속 여기서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붕괴하면 안 좋은 거고 이 월봉인데 여기서 저는 반등을 지금 기대하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광고회사들 주가를 일단 볼까요? 떴어요. 전통적인 광고회사는 떴어요 이미. 어떤 기업입니까? 제일기획이요. 네. 안 잘리죠, 이제. 제일기획 네. 떴고, 이노션은 상대적으로 덜 떴고, 오리콤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오리콤이. 그때 이거 나오기, 106%짜리 이거 양봉 나오기 전에 말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일기획하고 이 두산그룹의 오리콤하고 이렇게 떴잖아요. 이거는 광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어떤 징표거든요. 광고 시장은 이미 살아났다. 이미 살아났고, 어떤 트렌디한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애들. 이게 이제 좀 뜰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 마케팅인데, 이거는 좀 달라요. 뭐냐면, 인크로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하거든요. 플랫폼? 뭐냐면, 인크로스를 통해서 광고주, 이렇게 있어요. 광고주가 있고, 광고 플랫폼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겠죠. 근데 광고주가 인크로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한테 우리의 광고를 효율적으로 노출해 달라고 수수료를 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크로스는 그 가운데 소비자와 광고주를 이어주는 이 접점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역할만 하는데 이 에코 마케팅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그냥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 회사로까지 본질적인 그렇게 돼버릴 B2C의 어떤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직접적인 역할까지 해버리거든요. 에코마케팅은. 예를 들어 지금 마사지기 클럭 있죠. 클럭을 만들었던 데일리 앵코랑 젤네일 오호라를 만들었던 글루가 여기에 아예 데일리 앵코랑 글루가라는 회사에 이 에코마케팅의 직원이 파견을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중축을 맡아버려요. 그 회사의 임원이 돼버려요. 임원, 임직원이 돼버려서 아예 운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인크로스는 그 광고주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아예 운영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대행을 해주는 거지. 에코마케팅은 그 회사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데일리 앵코랑 글루가에 아예 그냥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인수한 것들은 반려동물 용품 미펫, 물론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이거죠. 5월 달에 에슬레저 업체 안다르. 이게 이제 뉴스 소식도 들었겠지만 기존 직원들의 반발은 심해요. 지금 짤막하게 한두 개 정도 나왔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0수년을 운영하고 있었던 임직원이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 구조랑 다 있었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마케팅 업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대요. 근데 일반적인 생각은 마케팅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마케팅을 대행해주고 홍보를 해주는 거지. 우리 회사여가지고 만약에 내가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내 위에 직급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관리해버린다? 그럼 기존 직원들은 반발이 일어나서 퇴사를 해요. 지금 절반이 퇴사했어요. 절반이 퇴사했는데 지금 그게 짤막하게 나왔는데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원래 에코마케팅은 그런 식으로 회사를 장악한다고 하지만 뭐 회사를 환골탈 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행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안다르에 지금 임원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에코마케팅에 지금 임직원분이 글로 들어가서 임원이 되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안다르를 아예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실제 성과가 나와야지 이 수수료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실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임직원이 돼서 직접 컨트롤하는 게 좋겠죠. 아무리 밖에서 뭐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해봐야 경영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마케팅 방식이죠. 그래서 데일리 앵코랑 글루가에서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제 몽제 매트리스가 또 지금 괜찮은 히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다르에서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 뭐 회사 대표님께서는 이제 페이스북에 강력한
그 멘트를 날리셔서 그날 11%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보시면 10개월 선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인크로스랑 이 에코마케팅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 기술적으로는 다 10개월 선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10개월 선 근처에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매수를 해야 여기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9월달 같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때 샀으면은 10개월 선까지 조정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개월 선에서 붙어 있을 때 샀다가 10개월 선에서 이격이 벌어지면 팔고 그런 식의 매매가 지금 이걸 또 지나간 차트를 보고 과거로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규칙이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해요. 항상 그랬거든요. 2019년에도 이렇게 10개월 선과 이격이 벌어져 버렸을 때 이렇게 뜨거웠을 때 사버리면은 또 10개월 선까지 조정이 나와버리거든요. 계속 그런 식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규칙을 보면서 샀으면 좋겠어요. 인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10개월 선 가까이 갔을 때 사면 부담이 없는데 10개월 선하고 이격이 벌어질 때 사버리면 10개월 선까지 조정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조정이 나와버리면 2, 3개월 조정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2, 3개월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려요, 지금. 근데 지금 인크로스나 지금 에코마케팅 지금 상황은 10개월 선에 완전히 유착되어 있죠. 유착이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지금 기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말해도 엉뚱한 시기에 말하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에코마케팅 아까 전에 이제 안다르 지분 인수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타격이 없나요? 아, 타격이 있죠. 초반에 타격이 있어요. 그 회사의 임직원이 아예 들어가 버리고 보통 이렇게 지분을 그러니까 인크로스는 완전 방식이 틀리죠. 인크로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광고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이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뭐 사내의 광고 부서를 둬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광고 전문 기업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마케팅은 아예 혈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분을 아예 인수해버리고 그냥 지분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을 파견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초반에는. 하지만 그게 장악이 끝나고 비전이 똑바로 세워지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회수될 때도 더 가파르고 폭이 더 크죠. 먹는 게. 지분을 갖고 있고 내 임직원이 직접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마케팅만 해주고 수수료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파이가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초반에 인수를 했을 때 좀 눌릴 수 있는데 그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확 나타나요. 확. 그래서 이 에코마케팅은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주춤거릴 때 샀다가 인수의 효과가 나타나서 뜰 때 팔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를 또 새롭게 인수할 거 아니에요. 이 안다르가 성공을 하면 또 후속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인수했냐면 최근에 언더웨어 그리티 요거까지 주식 교환을 했거든요. 요즘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에슬레저 언더웨어 관심 많은데 요게 만약 성공을 거두면 또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인수하겠죠. 그 인수할 시점에는 주춤거릴 수가 있어요.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에코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비용이 아까 전에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어느 분기에 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되게 될까요? 3분기? 효과가 나타날 때요. 지금 대표님의 말로는 뭐 안다르가 비상장이라 안다르의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다고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인수를 하고 턴어라운드에서 터지기 직전에는 이런 시기가 항상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유사하거든요. 이것도 지나간 거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규칙이 있어서 그래요. 2019년에도 3개월 연속 이렇게 급등했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시기가 와요. 에코마케팅에 새로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의 박스권이 있어요. 그러다가 회수기가 오면 또 이렇게 터져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죠. 이 모습과 지금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중반의 모습하고 2019년과 2020년 초의 이 모습. 완전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떼어서 갖다 붙인 것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 기간이 한 이게 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왔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거의 1년 나왔어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1년 나왔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 지금도 거의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19년, 20년에도 1년 정도의 박스권 뒤에 폭발을 했고요. 지금도 거의 1년 정도의 박스권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폭발을 하면 또 2020년도 5월 달부터 20년도 9월 달까지 나왔던 이 4개월의 이 급등 있죠. 이게 한번 나올 지금 가능성이 있다.
여긴 지금 안다르에, 지금 안다르가 잭시믹스라는 회사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잭시믹스한테 밀려서 그 안다르 대표님도 약간 힘에 붙여가지고 마침 좋은 때에 에코마케팅의 CEO분이 이거를 그 내용을 보면 출장 가셨다가 그걸 입어보고 만족스러워서 이걸 선택하신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성공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뭐 효성 TNC 보면은 이 쪽이 좋은 건 아시죠? 알죠. 효성 TNC가 그렇게 날아간 거는 스판덱스가 잘 팔려서 그런 거고 그렇죠. 대부분 이런 그 에슬레저 룩이 스판덱스를 소재로 해요. 그러니까 에슬레저 이쪽이 굉장히 좋은데 좋은 만큼 뛰어드는 기업도 많아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 잭시믹스와 안다르인데 안다르가 그래서 잭시믹스를 이겨보려고 에코마케팅의 힘을 빌린 거죠. 이게 단순한 마케팅 회사였으면 안 빌렸죠. 에코마케팅 이름은 회사명은 마케팅인데 얘네는 그냥 그 회사에 탈을 쓰고 완전히 대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 기업 다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수혜주 아닙니까? 코로나19 수혜주죠. 그렇죠.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 구독 그 많이 늘었죠. 그죠. 유튜브나 뭐 네이버 이런 쪽으로 뭐 광고를 계속해서 송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수혜주로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19가 지나면 피해가 되지 않겠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역시. 완화되면? 네. 그렇죠. 그걸 하려고 질문을 까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다시피 이게 코로나19 수혜주인데 그거죠. 코로나19 수혜주로 정말 반짝하고 말 거냐? 그게 원래 지속이 될 상황이었는데 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빨라진 것뿐이냐. 그거를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거는 코로나19가 지나도 이 유튜브의 정책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채널이 광고가 없던 채널에 채널을 붙이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유튜브의 정책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를 할 때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광고가 예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광고가 더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PPL을 좀 자극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쓰이게 되면은 이 광고 업계는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광고 시장이 조금 커진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가 지난다고 해서 광고 시장이 꺾일 게 아니라 오히려 꺾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있는 거죠. 광고 시장 자체가 성장할 그게 있는 거고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수혜주라는 어떤 물방울이 스포이드 방울이 하나 떨어진 것 뿐이죠. 그게 뭐 코로나19 수혜주였다가 피해주로 바뀌어서 막 꺾이고 이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바라봤을 때는 현재 글로벌 산업에서의 키워드 두 가지가 바로 유튜브 그리고 에슬레저 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인크로스나 에코마케팅 두 기업 다 장기적인 성장성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신입섭 소장님께서는 이 두 기업 중에서는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에코마케팅을 더 왜냐하면 저는 TDL이란 것이 저는 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쭤본 그러니까 거였거든요. 근데 제 생각 그거를 좀 감안해야죠. 내 생각이랑 실제 자료가 나온 거랑 그래서 괴리가 왔을 때는 자료를 믿어야죠. 내 생각만 그러니까 저는 안 쓸 것 같은데 TDL이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고 TDL의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이미 팩트가 이렇게 나와버린 상황에서 나는 TDL을 안 쓰는데 왜 이래?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TDL이 아까 전에 어떤 거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워낙 바닥에 있으면은 네. 가입자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성장성이 가파르겠지만 초반에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가입자가 오고 나면은 가입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뭐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TDL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문했던 거고요. 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에코마케팅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일단 지금은 TDL이 더 좋아요. TDL을 포함해서 인크로스가 지금 보면은 실적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최근 4년 내에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인정을 해야죠. 이 지금 보시면은 얘는 PER이 작년에 35배를 받았고요. PER은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 하면 주가니까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나타나고 있나잖아요. 벌어들이는 주당 이익에 비해. 그럼 이게 작년에 35배였고 지금 이번 연도에도 23배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에코 마케팅을 보면은 자 보세요. 확연히 낮죠. 얘는 PER이 18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혹자는 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인크로스에 비해 에코 마케팅이 우리가 보기엔 좋은데 인크로스가 막 35배를 받는데 얘네가 18배면은 너무 저평가 아니야? 근데 이것도 조차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이미 시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매겨놨는데 내가 그냥 에코 마케팅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에코 마케팅이 너무 좋은데? 근데 왜 인크로스는 35배인데 얘는 18배야? 말이 안 돼. 그럼 두 배를 가야겠네, 에코 마케팅이. 그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걸 좋아해 버리니까. 근데 지금 이걸 인정해줘요. 인크로스의 T딜이 내가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아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T딜의 성장성을 반영해서 인크로스를 PR을 저렇게 매겨주고 있다면 시장을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메타버스가 이상해 하는데 지금 메타버스는 날아가고 있는데 그건 시장이 평가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T딜이 분명히 좋아요. 근데 제가 TD라니까 인크로스가 지금 실적이나 뭐 이런 PER 평가받는 건 분명히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에코마케팅의 성장성을 믿는 거죠. 안다르가 성장했을 때 지금 18배보다는 그래도 PER을 20배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가지 않겠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1년 정도의 과정이 지금 똑같이 2019년하고 데자뷰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반복이 안 될 것 같아도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요거는 한번 지금 노려볼 만하고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10개월 선이 붕괴가 되지 않으면 10개월 선 근처 가격에서 매수해보는 게 세부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채찍질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광고 기업들 중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또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크로스 그리고 에코 마케팅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